주신의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감사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즐거이 부르며 라는 단어의 원어는 보통 전쟁에서 승리로 인한 개가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저자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은 족장들과 제사장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본 세대로서 지금 성전의 기초가 볼품없음에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로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지 못했으며 지금 자신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말로만 듣던 성전을 손수 짓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소리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장의 현실에 앞에서는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강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1차로 본 본국으로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짓는 것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한다는 것을 뜻하기에 백성들이 기뻐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만 놓였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깊이 묵상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불의함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고 멋진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다 보니 곧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젖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바로 오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금방 세상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에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받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셔서 다시 돌보시고 일으켜주셔서 이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재건되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체험하기 위해,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쌓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내 몸과 삶으로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문교회 각 부서와 모임마다 예배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평안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영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 화목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